운전을 시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운전 강사 슈리입니다. 아, 이번 컨텐츠는요. 자, 우리 기어 드라이빙 옆에 보면 더하기 빼기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. 자, 이 더하기 빼기는 뭐냐면 우리가 오토매틱도 수동처럼 기어 변속을 할 수가 있어요. 시프트 업. 예, 그래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자, 제가 한번 출발을 해볼 건데, 자, 이 상태에서 내가 이거를 오른쪽으로 탁 밀면 1단이 되어 있죠. 그죠? 자, 다시 한번 더하기로 올려보겠습니다. 2단. 그럼 2단 속도로 가는 거예요. 한 번 더 올리면 3단 안 들어갑니다. 2단까지밖에 안 들어가요. 자, 내가 내리막 내려갈 때 좀 속도를 줄이고 싶다. 그러면 이렇게 1단을 하면 엔진 브레이크 쓰면서 내려갑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럼 속도 조절을 할 수 있겠죠. 자, 이걸 왜 만들어 놨을까?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. 그죠? 자, 우리가 D놓고 가다가 빙판길을 만난 거예요. 블랙 아이스. 그러면 우리가 그냥 브레이크로 딱 밟아버리면 빙판에서 자연스럽게 융화되게 브레이크가 잡히는 게 아니라 그냥 힘으로 눌러버리기 때문에 빙판길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우리가 빙판길에는 우리가 걸을 때 어떻게 걷는죠? 사뿐사뿐 걷죠. 힘을 주고 걸으면 넘어지니까. 브레이크를 확 밟아버리면 타이어가 쾅 눌러지기 때문에 차가 회전을 해봐요. 그래서 그렇게 차를 회전 안 시키기 위해서 엔진 브레이크를 쓰는 거예요. 왜냐하면 40km에서 브레이크를 탁 눌러버리면 차가 회전을 합니다.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도용된 게 안전장치가 ABS라는 거예요. ABS는 내가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도 ABS 장치에서 브레이크를 따닥따닥따닥 하면서 여러 번 나눠 밟아주는 거예요. 자, ABS를 있다고 하더라도 차가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건데, 자, 예를 들어서 내가 도로를 달리는데, 자, 여기서 내가 한 40km까지 속도를 내다가 보니까 빙판길이에요. 여기서 브레이크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엔진 브레이크 이렇게 쓰고 다시 1단 때 그러면 1단으로 바꿔주죠. 그죠? 계기판 보세요. 그럼 속도가 줄죠. 이러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미끄러질 일 별로 없겠죠. 그래서 이렇게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겁니다. 출발도 마찬가지예요. 출발도, 자, 내가 빙판길에 있어요. 이렇게 빙판길인데 내가 1단으로 우리 D놓고 가면 출발할 때 출발 기어는 1단이에요. 그러면 차가 미끄러질 수 있어요. 제대로 출발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럴 때는 이렇게 해서 2단을 바꿔서 출발하면 빙판길이라도 출발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. 자, 내가 빙판길에 차를 세워놨다. 아침에 일어났더니 바닥이 다 빙판이에요. 그러면 이렇게 기어를 2단 넣고 출발하시면 출발을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엔진 브레이크를 쓰는 이유, 내 차도 오토매틱이지만 기어 변속을 할 수 있다는 거. 자, 한번 보십시오. 속도를 한 40km까지 올려볼게요. 그럼 기어가 몇 단인지. 자, 이러면 3단이죠. 2단, 1단. 이렇게 브레이크 같이 쓰면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. 그리고 엔진 브레이크와 브레이크를 적절하게 나눴으면 차가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거. 자, 다시 D를 넣고 이렇게. 자, 그래서 엔진 브레이크 씁니다. 또 엔진 브레이크 또 언제 쓰냐면 우리 마트 같은데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너무 경사로가 급경사로예요. 그러면 내가 D놓고 브레이크를 조절해도 속도가 빠르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. 그때는 1단 넣고 브레이크 조절하시면 속도가 빨리 안 붙어요. 예. 자,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. 자, 내가 이제 마트에서 장을 보고, 자, 내리막을 내려가는데 급경사로예요. 그죠? 예. 자, 이때 1단을 넣고 브레이크 같이 쓰시면 속도를 충분히 줄이면서 내려올 수 있다는 거. 이런 식으로. 예, 이러면 빠르지가 않겠죠. 이 D 놓고 가는 거랑 틀려요. 약간 차이가 납니다. 자, 그래서 이 더하기 빼기는 기어를 수동처럼 시프트 업, 그 다음에 빼기는 시프트 다운을 할 수 있다는 거. 단지 수동은 내 마음대로 기어를 시프트 다운, 시프트 업 할 수 있지만 오토매틱은 순서대로 간다는 거. 아셨죠? 예. 자, 이상으로 쇼였습니다.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자,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쇼였습니다. 좋은 하루 되십시오.